아이쿠, 재건들 안녕. JJ입니다. 제가 어제 네이버를 들어가보니까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계속해서 있던 한 음식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브랜드 버거. 언론 플레이도 많이 되고 SNS에서 엄청나게 핫한 그런 버거인데 또 JJ가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JJ의 리얼 리뷰. 아, 이거 먹방으로 리얼 리뷰를 다 하게 되네.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바로 그 버거, 노브랜드 버거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하기 위해서 노브랜드만 사서 무슨 맛인지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맥도날드 대표 메뉴들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사고. 주문 도와드려요? 네, 빅맥 세트랑요. 1구 버거는 단품으로 주시고요. 불고기 버거도 하나 주세요. 이동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매 완료. 근데 노브랜드 가격을 보고 하는데 일단 가격 지금 맥도날드가 더 싸요. 빅맥이 더 싸요. 지금 4,900원이거든요, 세트에. 가성비로는 빅맥한테 안 된다. 아, 노브랜드 버거가 나와서 빅맥이 가격을 내렸나? 빅맥 불고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비교를 위한 제품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홍대로 출발. 노브랜드 버거. 진짜 햄버거를 좋아하는 이 목이 뭐야? 잡았다. 봤어? 홍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노브랜드 버거 가시죠. 저거 뭐시기냐? 맥도날드는 이 가방 안에다가 놓습니다. 노브랜드 매장에 가는데 맥도날드 버거를 이렇게 들고 가면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사고 난 다음에는 예의 없이 리뷰를 할 거긴 하지만 찾았다! 노브랜드 버거! 근데 테이크아웃을 해서 먹을 건데 일단 촬영을 해도 되는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 촬영 좀 하면서 네네. 물건 좀 구입해도 될까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 메뉴가 뭐가 대표 메뉴지? 저거 1번이 일단 대표 메뉴인 것 같아요. NBB Amazing. 그리고 스모키 살사. 미트마냐? 미트마냐 사보자. 주문을 해볼게요. 세트를 하나 시키면 갈라튀김이 있으니까 일단 시그니처 세트 미트마냐가 단품이 5,300원이야. 그러네. 미트마냐랑 스모키 살사. 되는 게 없어 지금. 상하이 킹거포크 샐러드. 샐러드는 솔직히 느끼할 것 같은데 푸르스로 하나 섞으면 테이크아웃. 주문번호 5167번. 매장은 굉장히 깔끔해요. 노랑노랑한 노브랜드 고유의 색을 싹 입혀놨습니다.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앉아서 기다릴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5분, 20분 지났거든요. 아직도 저희 번호가 안 떠요. 확실히 인기가 많고 기다리는 동안 할 게 없어가지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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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MBB 20분 기다려서 버거를 득템했습니다. 갑시다. 자, 여러분, 여기는 젊은이들의 고향, 젊은이들의 메카, 홍대 놀이터입니다.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노브랜드 버거 대 맥도날드. 맥도날드 vs 노브랜드 버거 비교 리뷰를 리얼 리뷰 안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비교를 할 녀석은 바로 이 감자튀김입니다.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그리고 노브랜드의 감자튀김. 따단. 일단 맥도날드는 익숙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거 알잖아요. 그 짠 감자. 사오면서 좀 식었는데도 나쁘지 않아요. 간이 잘 돼 있어갖고. 따로 리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모두 다 아실만한 맛이니까. 노브랜드 감자.
뭔가 조금 수제버거집에서 튀겨서 파는 감자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껍질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되게 두툼한 비주얼을 자랑하고요. 지금 아직 뜨거워요. 산 지 10분밖에 안 돼갖고. 껍질이 붙어있는 부분은 바삭바삭합니다. 그러면서 감자를 두껍게 해놔가지고 보들보들해서 맛있어요. 일단 감자튀김 합격! 이거는 승패를 가리기가 어려워. 각자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감자 무승부! 각 햄버거 회사들의 대표 메뉴입니다. 맥도날드는 빅맥! 이게 세트로 했을 때는 보통 5,7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할인을 때려서 4,900원이에요 자, 근데 가성비의 끝판왕을 자랑한다는 이 노브랜드 버거 NBB 시그니처 버거 5,300원이에요 세트가. 빅맥이 더 싸버리네. 일단은 열어서 외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퍼진 거는 얘가 조금 더 커 보이지만 두 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엇비슷합니다. 왜냐면 얘는 패티가 한 장이 들어가 있고 빅맥은 두 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패티의 두께는 얘가 좀 더 두꺼워요. 예, 빅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얇은 패티가 두 개 들어있는데 일단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 한번 볼게요. 와, 양상추를 하나를 그냥 통으로 딱 때려놨어요. 토마토 그리고 뭐 양파 들어있고 뭔가 그 샐러드 소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이런 거? 그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치즈가 두 장이 들어갔어요. 자, 덮어볼게요. 자, 빅맥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내가 해부학 실험하는 뭐 대학생도 아니고. 자, 패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피클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양상추를 잘라서 놨어요. 그리고 빵이 한 장이 더 들어가 있고 토마토는 없습니다. 빅맥 시그니처 버거. 이게 시그니처 버거, 이게 빅맥입니다. 자, 맛이 과연 어떻게 다를지. 그 양상추에, 샐러드 소스에, 고기의 풍족한 맛과 함께 빵의 폭신폭신함이 느껴지는 그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빅맥. 요거는 맛을 따로 리뷰를 하지 이미 했네. 맛있다. 맛있다. 가격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가성비 버거냐 했는데 맛은 있어요. 예. 여러분들, 빅맥이 패티가 두 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의 향이 풍족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얘는 한 장이 들어있는데 고기에서 나는 그런 향이 좀 적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풍족해요. 빅맥 같은 경우에가 조금 더 응축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고 얘는 뭔가 되게 함박스테이크처럼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씹었을 때도 역시나 느껴집니다. 얘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야채들을 통으로 때려넣기 때문에 야채들에서 식감을 조금 더 승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빅맥 같은 경우에는 씹는 맛은 솔직히 고기랑 피클이 다 하잖아요. 빅맥은 양상추는 다 갈려있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건 누가 이겼다 그래야 되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못해.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빅맥이 5,700원이라면 얘가 승. 근데 지금 행사 기간이라면 빅맥이 승. 오케이. 이 정도면은 그 어느 회사도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못하겠지. 맥도날드의 1955 버거 5,500원짜리입니다 노브랜드의 미트 마니아 버거 5,300원짜리입니다 미트 마니아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기가 진짜 두꺼운 게 들어가 있고 치즈도 들어가 있고 막 소스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들어있는 게 양상추가 안 들었을 뿐 뭔가 빅맥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피클도 이렇게 들어있고. 자, 그리고 요 녀석이 맥도날드의 1955 버거입니다. 베이컨도 들어가 있고 그 양파 볶아놓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예, 뭔가 다 채 썰려 있는 이렇게 다 썰려 있는 크기 자체도 얘가 더 무거워요. 근데 가격은 얘가 200원 더 저렴하다. 빅맥에다가 간장 소스랑 토마토가 추가된 그리고 베이컨이 추가된 그런 느낌. 노브랜드의 미트 마니아 버거. 얘를 사 먹을 거 같아. 겁나 맛있어. 와, 이게 안에가 빵이 아니었어요. 계란이었어. 반숙 계란. 와, 고기들 사이에서 계란이 접착제 역할을 해주면서 고기들이랑 섞이면서 되게 보들보들하게 그 반숙란의 느낌이 딱 돌면서 후추가 딱 코를 찔. 와, 이게 어떻게 맞아. 거기다 피클이랑 양파까지. 와. 자, 오늘 리뷰는 100% 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람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5,300원에 요 녀석, 5,500원에 요 녀석 뭐를 먹겠냐. 저는 요거. 솔직히 아까 빅맥이랑 그거는 되게 비슷한 느낌이고 뭔가 조금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노브랜드 승입니다. 아, 맛있다.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대 노브랜드의, 아, 불고기 버거 안 샀다. 어떡하지? 다시 사야겠다. 자, 일단은 그럼 먹방 갑시다, 먹방.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거를 하나 더 사봤는데, 요거는 스모키 살사 버거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뭐 그 정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얘는 먹으려고 사왔어요. 고기 패티는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들어가 있고, 양상추 들어가 있고, 소스가 뻘건 게 지금 여기 있거든요. 매콤하다. 약간 스모키한 느낌이 있어갖고, 약간 불닭볶음면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고. 근데 불닭만큼 맵지는 않은데, 신라면 정도 되는 느낌의 그 혀를 빡빡빡빡빡 때립니다. 맛있어, 근데. 불맛에. 할라피뇨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딱 씹으면은 매콤함이 두 배가 되겠죠? 맥도날드의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버거와 비교를 하자면 얘가 훨씬 매워요. 얘는 계속 먹으면서 혀가 지금 얼얼할 정도가 돼요. 근데 막 매워서 못 먹을 정도 아닙니다. 맛있다. 저는 노브랜드 다시 와서 니 뭐 먹을래 하면 이거 사 먹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매콤함과 그 알싸함이 딱 결합이 되는 게, 아, 훌륭한 조합이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제가 시킨 사이드 메뉴거든요. 상하이 핑거 포크.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다 그래서 핑거 푸드 그 느낌에서 뭐 이름을 따온 것 같은데. 아, 상하이가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딱 이걸 먹는 순간 중국에서 튀김 먹는 그 향신료의 냄새가 탁 올라옵니다. 살짝 양꼬치 쪽으로 갈래다가 만 것 같은 그 중국 튀김 냄새 있거든요. 그 특유의. 딱 그 냄새가 나. 양꼬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는다면 되게 좋아할 맛. 쫄깃쫄깃하긴 한데 안에 고기가 질기다 싶을 정도로 쫄깃해요. 소스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이번에는 감자, 이거 해시브라운? 뭐 그런 거. 네, 무난합니다. 너무 고기만 먹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속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코울술로. 이거 먹으면서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우 짜. 양배추로 만든 피클. 버거킹 코울슬로 같은 경우에는 좀 마요네즈와 함께 섞인 기분이잖아요. 근데 얘는 올리 피클 느낌. 와, 저처럼 막 먹지 마시고 느끼할 때 진짜 한 요 정도씩만 드세요. 이렇게 소량만 먹어도 충분히 시큼하고 충분히 상큼해집니다. 맛있는데? 자, 그래서 JJ의 리얼리 뷰 노브랜드 버거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 버거는 엄청나게 맛있고 괜찮은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특정 브랜드가 생각날 정도로 특정 브랜드의 버거 가격에 자꾸만 100원, 200원씩을 낮춰놨어요. 가성비는 굉장히 조금 애매하게, 아, 싸긴 싸.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애매합니다. 예, 싸긴 싸요. 근데,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진짜. 아, 근데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맛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맛에 자신을 갖고선 그걸로 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가성비는 싸긴 싸. 그래, 싸긴 싼데 100원, 200원씩 싸.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이제. 또 기다려야 돼. 또 20분 기다려야 돼. 자, 오늘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볼 녀석은 바로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 그리고 노브랜드의 불고기 버거. 이거 없어서 또 갔다 왔어. 자, 마지막 한번 봅시다. 다들 아시는 그 맥도날드의 창렬. 솔직히 비주얼만 봐도 얘가 승이에요. 근데 맥도날드 그 불고기 버거 소스가 굉장히 짭조름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얘도 소스에 따라서 얘도 소스 나쁘지 않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안에 이렇게 양상추 몇 개 이렇게 썰려 들어있고, 양파, 그 불고기 버거 소스. 근데 맥도날드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거 뜯을 때마다 이게 범벅이 돼갖고 난리가 나요. 위에 빵까지 다 젖고 항상 그래. 근데 맥도날드 거는 양파 없음. 자, 1900원, 2000원. 일단 겉모습만 봐서는 요 녀석 노브랜드 게 승리인데, 일단 맛을 봐야죠.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
이건 어쩔 수가 없이 노브랜드의 승리. 가격이 싼 걸 일단 떠나서 빅맥에서 쓰는 그 빵이 아니잖아요. 그 싼 햄버거용 빵을 저렴이로 내놓은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버거들에 쓰는 빵을 똑같이 쓴 것 같아요. 씹는 식감 자체가 빵도 그렇고 양파가 씹는 느낌을 톡톡히 해줘요. 그래서 식감 자체가 얘가 좀 더 풍성한 느낌이 들고 맥도날드께 조금 더 짠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브랜드 승리. 자, 오늘은 이렇게 노브랜드 버거와 맥도날드 버거를 비교를 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궁금증이 이만큼이라도 해소되었다면은 뭐 그걸 이제 보람으로 살아가는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요.